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34절로 39절 말씀입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로 39절을 먼저 읽어보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예수께서는 서로 사랑하라 하시며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은 예수께서 그와 정반대의 입장에 서서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서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 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서로 두 가지의 상반된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이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 적용함에 있어서 문맥에서 그 말씀이 어떻게 쓰인지를 먼저 잘 파악해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바로 앞선 32, 32 34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 때 박해를 두려워하지 말고 온전히 복음을 전하라 하시면서 주셨던 말씀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의 본문이 계속 연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복음을 듣고 예수의 제자가 된 자를 가리키며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이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원수는 나와 정말 맞지 않는 사람이고, 반대의 입장에 있는 그 정도를 넘어서 큰 갈등이 되고 있는 사람인데, 어찌해서 자기 집안 식구인 아버지, 어머니, 딸과 아들 등이 원수가 될 것이라고 하신 것일까요? 이것은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예수를 믿고 나서 갑자기 그렇게 관계가 바뀌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이는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가족이 나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족과 부딪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가족들은 이전과 다름없이 계속해서 내게 화평으로 다가오고 있었는데 내가 이전과 다르게 검을 들고 가족 앞에 나가고 있기에 일어난 일인 것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뭔가 변화가 왔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던 상황을 말합니다. 이것은 가족과 싸우라 이 말을 하는 것은 아니죠. 내게 일어난 이러한 변화를 이해하려면 어떻게 복음이 내게 들어오게 되었는지를 먼저 살펴보면 알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반역하고 스스로 왕이 되어 있는 나의 모습과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떠나서 죄로 부패하고 오염된 우리의 모습을 아주 정확하게 고발합니다. 이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 그 생명의 말씀에 화평의 메시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칼을 들고 와서 나의 왕자를 빼앗으려 하는 것처럼 느끼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또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은 우리 죄를 드러내게 합니다. 우리를 명확하게 하나님을 떠난 반역자임을, 죄인임을 명확하게 고백합니다. 그러한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떻겠습니까? 이처럼 부패한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언제나 그 말씀 앞에서 갈등하게 하고 반항하게 합니다. 평안히 기쁨으로 들을 수 없는 것입니다. 복음이 복된 소식이요, 기쁨의 소식이라는 뜻이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기쁨으로 들리기까지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에게는 이 복음이 칼로 찌르는 것 같은 위협과 고통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불신자에게 뿐만 아니라 여전히 죄로 오염된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거부하려 하는 그 부패한 본성과 싸워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똑같은 그러한 아픔과 또 고통이 또 말씀을 들을 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꼭 기쁨으로만 오지 않습니다. 비록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이지만 우리 속에 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품어져 있는 모든 일들 속에서 성경은 또 오늘도 계속해서 죄를 고발하고 있고 또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는 언제나 아멘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없어 힘들어 하기도 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있어서도 늘 갈등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물론, 불신자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면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것과는 다르지만 여전히 부패한 죄의 본성을 우리의 육신의 몸으로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그러한 일들은 늘 갈등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예수께서 지신 십자가는 당신의 죄로 인하여 지신 십자가가 아니라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지신 대속의 십자가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고 따라가야 하는 자기 십자가는 예수님과 같은 대속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 지고 가는 자기 십자가입니다. 이는 우리가 비록 예수 그리스도의 대석의 은혜로 인하여 모든 죄의 책임에서 해방을 받았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은 죄로 오염된 부패한 본성의 육신을 그대로 가지고 살기 때문에 지게 된 십자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우리의 죄가 완전히 사해져서 의롭게 된 우리의 모습이 변화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라는 죄의 책임으로부터 자유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서기 전까지 우리의 부패한 육신의 모습은 그대로 이 땅에서 가지고 살아갑니다. 의롭다 치감을 받은 것이지 우리가 온전히 의로운 자가 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이 땅에 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잔인된 의로운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죄의 본성으로 인하여 늘 갈등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실존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라는 것은 그런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실존의 모습을 우리는 이 땅에서 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 십자가는 우리의 삶에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려는 부패한 본성과의 싸움이 남아있음을 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부패한 본성으로 인한 복음과의 갈등이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인식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려는 그 죄와 싸우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내가 나의 십자가를 인정한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나는 역시 오늘도 죄에 대한 부패한 본성이 있음을 하나님 앞에서 늘 고백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여 싸우라고 합니다. 또 그렇게 할 정도로 치열하게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고 있으며 바울은 갈라디아에서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 성도를 향하여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면서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복음 때문에 스스로 낮아질 수 있었던 모습에 대하여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주님 앞에서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수 있었던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먼저 내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께 굴복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된 것은 나의 죄에 대한 철저한 시인이었고, 죄의 가장 근원이었던 나의 왕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을 나의 구주여, 나의 왕으로 모신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도저히 우리 개인의 모습 속에선 일어날 수 없는 기적이 우리의 삶에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내가 교회에 출석하게 된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나의 삶의 중심에 주인으로 모신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앞에서 검을 들고 왔다고 말씀하셨죠. 그렇게 비유를 들었습니다. 검은 방어용이 아니라 공격용 무기입니다. 양보하고 평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기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검과 같은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이전과 같이 세상에서도 가정에서도 화평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속성이 있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화평하려면 검을 놓고 가야 하는데 검을 들고 나갔다는 것은 양보할 수 없는 나의 입장을 가지고 간 것이고 또꼭 그렇게 해야 할 것을 가지고 갔다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왕됨은 양보할 수 없다는 것이고 사람 앞에서 반드시 시인해야 하는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다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구주로 고백하고, 나의 왕됨을 인정하는 그 구원의 진리를 나는 내려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여러분, 내가 검을 들었다는 것은 생명을 건 것입니다.내가 검을 들면 상대도 검을 들고 맞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검을 놓으면 그런데 생명을 잃을 일이 없어 보이지만 주님은 오히려 다 잃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다시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될 것도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자기 목숨을 잃으려 하는 자가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치고 그리스도와 함께 자기 목숨을 잃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자,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합니다. 잃는다는 것은 잃을 것을 예상하고 죽다 살아나게 하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잃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잃을 자가 아니라 잃는 자는 다시 얻을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부활은 죽다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죽은 후 다시 창조의 능력으로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과 같은 변화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왕됨을 선포하며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을 선택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에게 오늘도 주님께서는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를 새롭게 재창조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주님을 시인하는 우리의 정직한 모습이고, 우리가 붙들어야 될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공의 앞에 넘겨주게 될 때까지는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우리의 모습은 지혜롭게 대하여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공의 앞에 섰어요. 왕 앞에 섰어요 충독 앞에 섰어요 너 나를 섬길래 하나님을 섬길래 라는 두 갈래 누가 왕이냐 라고 물은다고 할 때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때는 무엇을 말하는지 네가 고민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때는 성령께서 너에게 할 말을 가르쳐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를 시인할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서기까지는 모든 사람과 지혜롭게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해야 되는 입장 앞에서는 우리는 그 가운데 명확하게 주께서 나의 왕됨을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의 비밀들은 양보할 수 없는 것입니다.그것이 혹시 사람들 앞에서는 검을 들고 나아가고 원수 맺는 것처럼 보이다 할지라도 그것이 다 살리는 영적인 비밀이요.또 생명의 길인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양보할 수 없는 것입니다.이 비밀이. 우리가 우리 가정에서 우리 형제와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 양보할 수 없는 기도의 비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은 양보할 수 없는 비밀입니다. 내가 오늘도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죽어야 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사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도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주 앞에 나의 왕됨을 내려놓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주님은 나를 통해서 주님 앞에 다시 부활의 영광으로 서게 할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죽음을 선택한 우리의 모습 속에 재창조의 역사가 응답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